못 참겠다. 케이스를 뒀어. 피가 끓어오른다. 기벽 발동. 4일 구장 제거트 디펙트는 원래 사장인 미음 PC에. 디펙트 너무 강하네. 하향해야겠다. 다음 패치 노트. 디펙트 타격 수비가 다시 장이 됩니다. 오! 곱창. 곱. 세 장 해체. 제발 살려주세요. 아! 오, 타격용 영 미쳤는데? 개좋네. 타격용 영 이렇게 좋습니다. 와, 타격사기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타격사기라는 좀. 타격 많이 쓰세요. 와, 타격사기다. VS와 재구성 사기다. 타격보단 재구성이 좋지. 완타 덱이 아니고서. 고개 하나 더. 분명 4장 해체였는데 왜 3장 해체죠? 글쎄요. 타격 영장으로 했을 때는 좀 힘들긴 했었어. 아니, 하. 능숙한 찌르기는 어디에 있지? 아, 전략가 어떻게 이렇게 안 잡히는데. 능제 타격이랑 동급 됐는데. 이제 타격보다 안 좋아짐. 어?
아니 고개 전략과 내장 해체 뭐 매번 잡혀달라는 건 아니고 한번 한두 번씩 좀 잡혀주면 정말 좋겠는데. 이거는 다 필요 없다. 판도라는 운명이야. 가자. 가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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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좋아, 너무 좋아. 정말 좋아. 어차피 판도라에 큰 기대하는 거 아님. 수수 형상 형상 마렵다. 이 정도면 제거만 쭉 봐야 될것 같거든요. 형상도 자리 아까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똥문성 지우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 이거지. 선받자 원턴킬. 미션맨 재우기. 자기 직선의 성공도. 그냥 잠들면 어떡하죠? 주무신단 뜻이었구나. 아빠 잔다. 잤어. 저의 상점에서 하나 더 지우고 나면은 훨씬 세질 것 같네요. 아, 조심. 고마워요. 맹독 포션, 중독 포션, 정밀 사기 카드, 사기라 선슴. 4K 아직일걸요? 뚱땡이 컷. 안녕하세요. 이제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으셈.
난 강해졌다. 근데 이렇게 까불다가 네메시스한테 잘린 게 얼마 전인데. 맞을 일이 없어서 실과 받을 필요가 없음. 엘리트 잡는 거는 진짜 쉬운데 엘리트를 잡는 거보다 상점 가서 제거하는 게 낫겠지. 반사 신경? 반사 필요한가? 반사 필요 없지 않아? 파료.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손에 땀이 많아서 땀 말리는 거임. 탁상 선풍기를 틀어놓을까? 전문성 지우는 게 맞겠네. 일단 반사 써야 되나? 바람 나오는 마우스도 있던데. 반사 지금 필요 없지 않나? 반사 있으면 예비로 돌릴 수 있어서 편하긴 하겠다. 가져갈 카드 하나도 없다. 대단원이면 들고 감. 근데 대단원도 지금 필요 없음. 대단원도 지금 드루만 하나 먹어서 좋지가 않아. 탈출구 하나만 있었다고. 이거는 원턴 킬이지. 대단원이어서 오고. 대단원 필요 없겠죠? 마블 있으면 되니까. 유령의 영상 정도 창방심장 생각해서 알팽이도 마무리로 잡으면. 띠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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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장이라 빠듯해서 그래요. 형상 먹거나 넘기거나인데 형상 이제 심장전 방어도 챙기기 힘들 수 있어가지고 귀찌삐 있다고 생각하면은 포션이 유령 포션 하나 나오면 클리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낙업. 이러다 네메시스에 터진 게 고작 며칠 전이었어. 정말 끔찍하다. 추락 이벤트 보면 좋으니까. 옆으로 빠질게요. 내장 해체 마렵다.
내장 해체 참기. 주판. 주판 나오면 순수 찾아볼까? 대응 없어. 디펙트 스토리. 균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디펙트 스토리에서 궁금한 게 고장이 나서 니오우가 디펙트를 찾은 걸까? 아니면 니오우가 디펙트를 고장낸 걸까? 노린 이벤트 나왔죠. 아, 님 제발. 휴. 니오우가 고장낸 걸까? 아니면 디펙트가 먼저 고장이 난 걸까? 사실 디펙트가 니오우를 고장낸 거임. 복수한다는 애가 어떻게 디펙트를. 걔도 필요 없지. 한 장이 아까운 지금. 요거 잡고 가자. 마무리 뽕맛 개쩔듯. 카드 제거 몇 번 나와봤는데 능숙한 찌르기랑 비열한 타격 중에 뭘 지우지? 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 병 번개. 병 고개 너무 좋다. 아, 딜 15딜이길래 뭐지 했네. 저거구나. 타격이 운영. 그러면은 능찌 지우는 게 맞겠네. 저 11% 투표는 네메시스 때문인가? 아직 네메시스 남아있다. 저 턴에 7장 뽑으니까 1장, 2장, 3장, 4, 5, 6, 7, 8, 9, 10. 아, 병. 병이 있으면 끝났네. 네메시스 도망감 미음 키키에.
1번 임수고. 심지어 네메시스 도망갔네. 내봐. 잘 가. 이게 당신의 역배 포인트입니다. 하짐서 공포. 병고개니까 공포 자리 있는데 들고 갈까? 17장인데 7장 뽑고 고개로 아무튼 이 커버가 된단 말이야. 연골 이득. 능치 지우기로 했죠. 돈 남는데 다 사가자. 아니 돈이 남아서 돈 쓸 데가 없네. 아들 빠따줘. 아 나도 돈이 남았으면 좋겠다. 사이드 이펙트 부럽네. 사막 상점에서 유물 다 살 수는 없겠네요. 붕대주판가 지나오면 어떡하지? 물론 그럴 일은 없으니까. 아 달팽이 튀었네. 맨날 튀더라. 질 것 같으면. 작은 카카 살려줄까요? 고막 뒤져더라. 카카. 이럴 수가.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 심장이 꿈틀대며 피를 흘립니다. 딱대 심장. 노강 예비? 노강 예비 버리기 할 때 쓰면 되죠. 프리즘 승률 조작. 비타도 지울까? 비타 지워도 되겠죠? 안 지워도 되는데. 승률 조작 들어간다. 프리즘 사기 만들기 프로젝트. 프리즘 너프 먹는 날까지. 방패색
밀집 깎기 전에 죽었네. 닷. 오, 파괴광선 개사기. 파 제기. 어렵다. 퍼펙트는 안 될 것 같죠. 크리타만 하나 있었으면 진짜 아무 걱정 없었을 건데. 아니 그러니까 깨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아니야, 깨는 게 문제 있을 수도 있어. 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괜전도 없고 크리탄도 없고 유령의 영상도 없고 깰 것 같긴 한데. 아이 고개 빠졌네. 한 바퀴 더 돌려야 돼 이러면. 순수 순 쐐기를 박네. 내가 이 게임 수고. 빛집비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제. 아이 고개가 자꾸. 바바바바바바바바 방어든. 심장 사턴 킬 순환 덱은 언제 돌려도 짜릿하구만. 아 지루하다. 누가 장화 줘라. 장화. 장화가 잘 가고. 아세. 아.
심장색 녹색 된 거구수. 완넘. 영웅 사면 전부 퍼펙트는 만난 엘리트.